통근통독 75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특별히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달란트 비유는 삶의 끝에 반드시 정산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의 피와 살림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에 대해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를 알려주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념하는 전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만찬의 때 나누신 떡과 포도주는 인간의 죄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영적 싸움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줄기인 자신에게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순종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위한 적용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결산을 위해 준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90일 통근 통독 75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